피지 잡고 유분 잡고 쿨링 진짜 찐으로 주는 제품들 저는요 진짜 각 잡고 쟁였어요. 당연히 압도적 1위예요. 진짜 꼭 한 번만 써보세요. 얼굴에 쓰면 그냥 진짜 얼굴에 수분이 팡팡 터지는 느낌? 여러분 여름철에 파우더요. 저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기름기 싹 잡아가 줍니다. 지성분들 꼭 사세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요즘요 정말 더워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피지 잡고 유분 잡고 쿨링 진짜 찐으로 주는 제품들 제가 구매해서 비교해보고 오늘 알잘딱깔센하게 리뷰해보려고 하니까요. 자 더우신 분들 기름기 올라오시는 몰랑이분들 진짜 홍조 열감 많은 몰랑이분들 이번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바로 얼마 전이 올리브영 엄청난 세일이었어요. 제가 쿨링템들을 많이 구매해서 지금 하나씩 비교도 해보고 리뷰도 해보고 있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서 써보자마자 쟁여놓은 제품이 있습니다. 사실 저보다 몰랑이분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있거든요. 짜잔! 셀퓨전시의 포스트 알파 퍼스트 쿨링 마스크 팩이에요. 이게 얼굴 온도를 무려 5도나 내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쿨링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탄력을 쫀쫀하게 올려주고 싶은 분들한테 완전 추천하는데 제가 얼마나 잘 썼냐면 올리브영 세일이 사실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써보고서 오늘 드린 뿐만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공홈에서도 구매를 하고 라이브에서도 구매를 하고 며칠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마스크 팩을 쟁여놨거든요. 1일 1팩 정도로 진짜 찐으로 잘 써요. 이게 새 제품이 아니라 그냥 비어있는 빈 통이거든요. 온도를 쫙 내려주면서 탄력감을 올려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탄력에 고민이신 분들한테 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성이나 속건조가 있는 저한테는 진짜 잘 맞았고 꿀팁이 하나 있다면 얘를 냉장고에다가 넣어놓고 난 다음에 써주잖아요. 그러면 거의 지금 북극에 와있는 느낌이에요. 거의 인간 히말라야 느낌으로 얼굴에 그냥 그 얼음 자체를 올려다 놓은 것 같이 진짜 얼얼하게 차갑거든요. 이거를 올려놓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20분, 30분 동안 침대 못 일어나고 이걸 붙이고서는 핸드폰을 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보통은 처음에만 시원하고 시간이 지나면 시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얘는요 끝까지 진짜 시원합니다. 올영 세일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요 진짜 각 잡고 쟁였어요. 쓰자마자 진짜 내가 잘 쓰겠구나라는 느낌이 빡 와버려가지고 여러분 여름에 마스크팩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꼭 써보세요. 외출하고 들어와서 열감 많을 때 아니요 그냥 붓기 많을 때 뭔가 화장이 잘 안 먹는 날 모공이 많이 늘어진 것 같을 때 꼭 써보세요. 저는 정말 정말 만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 시원함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파란색 마스크팩을 구매하면서 같이 구매를 해가지고 조금 뒤늦게 사용을 했었던 애가 시카 쿨링 마스크팩이에요. 얘는 진정에 조금 더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모공이나 탄력이 고민이라면 파란색을 추천하고 나는 진정과 쿨링을 같이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초록색을 추천을 하는데 안에 병풀 시트로 시카가 들어가 있어서 진정까지도 같이 잡을 수가 있어요. 면도 그냥 부들부들하고 시원한데 저한테는 이것보다는 저 파란색이 조금 더 잘 맞아가지고 파란색이 조금 더 제 취향이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마스크팩 하나만 더 추천을 해볼게요. 제가 마스크팩 중에서 여름마다 지치지 않고 쟁여놓은 제품, 브랜드. 여름마다 그 얘는 각 잡고 영업해야 되는 제품이 있거든요. 아, 이번 올영에서도 진짜 피 터지게 품절이어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서 구하기 힘들었었던 애인데 넘버진의 SOS 응급 진정 얼음장팩입니다. 그냥 여름마다 그냥 공식처럼 외우세요. 넘버진 얼음장팩은 여름마다 필수다. 여름엔 뭘 써야 된다? SOS 얼음장팩을 써야 된다. 제가 사용했었던 쿨링 마스크팩 중에서는 당연히 압도적 1위예요. 다른 제품이랑 다 비교해봐도 그냥 얘가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사실 앞에 소개한 셀퓨전시도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넘버진 SOS 응급 장팩을 이제 여름이 오기 바로 직전에 조금 쟁여놓고 난 다음에 아 올영 세일하면 내가 구매를 해야지라고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올영 세일하자마자 얘가 품절이 돼가지고 지금 올영 세일 끝난 지 한참 됐거든요. 아직까지도 입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쟁여놓고
재현해야 되는데 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이게 사람 심리가 더 불안해져가지고 뭐야 나 그럼 올 여름 이런 쿨링 마스크팩 못 써? 생각을 하다가 이제 주변에서 막 추천해주고 리뷰 보고 이제 몰랑이 분들도 좋다고 해가지고 알게 된 게 저 셀퓨전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퓨전시 써보고서는 오 너무 괜찮다 싶어가지고 셀퓨전시까지 쟁여놓았는데 제가 이 제품이 품절되지 않았다면 셀퓨전시를 안 써봤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확신에 제 마음속 1등은 부동의 1위는 넘버즈인이다. 몇 년째 꾸준히 영상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안 써봤다면 진짜 꼭 한 번만 써보세요. 제가 몇 년째 이렇게 정착한 제품은 몇 개가 없단 말이죠. 그 중에서 여름마다 그냥 주구장창 쓰는 애는 넘버즈인 이 4번 팩이거든요. 앞에 소개한 셀퓨전시보다 훨씬 더 온도가 낮게 내려가요. 얘는 무려 피부 온도가 마이너스 8도, 8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셀퓨전시랑 비교하면 한 3, 4도가 더 낮은 거잖아요. 훨씬 더 시원하고 강력한 지속력을 자랑해요. 쿨링이 지속력이라고 하면 조금 웃기기는 하지만 쿨링 지속력이 진짜 끝장나는 애거든요. 그래서 몰랑이분들 올리브영에서 재입고 되잖아요. 꼭 사세요. 진짜 얘는 그냥 사야 돼. 단점이라고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얘는 안에 시트가 조금 특이해요. 초록색깔 원물이 묻어있어서 원물 그대로를 느껴볼 수가 있는데 단점으로는 이 원물이 약간 남거든요. 이 초록색이 살짝살짝 남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잔여물은 호불호로 남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마스크팩을 사용을 해주면 나중에 한번 토너패드로 닦아주면 되는데 저는 이 제품의 장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 딱히 단점으로 느끼진 않았지만 혹시나 몰랑이 분들 중에서 이렇게 닦아내는 게 귀찮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쿨링 제품이라고 하니까 요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요즘에 이게 핫하잖아요. 뭐예요? 모델링 팩이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영에서 고르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냥 진짜 탑2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대놓고 보여드릴게요. 쿨링 모델링 팩은요 제가 다 써보고 비교했는데 요 두 개가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처음은 린제이의 쿨링 밤 오리지널 모델링 팩이거든요. 저는 여름이라서 그런지 이 쿨링 제품을 선택해줬거든요. 진짜 만족스러워요. 제가 그래도 나름 모델링 팩 조금 써보고 요즘에 모델링 팩 진짜 많이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올리브영 안에서 제품을 다 비교해봐도 얘가 가장 시원해요. 쿨링감 자체가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원하다 보니까 쿨링 딱 하나만 보고 모델링팩 선택한다면 린제이 선택해줘도 되고요. 안에 옥수수 전분가루가 아니라 규조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발림성이나 가루 날림도 적기 때문에 이 점도 만족스러웠어요. 이것도 괜찮죠? 요즘에 품절되라 랭킹 1위를 계속하고 있는 메디힐인데 제가 메디힐에서 히알루론산이랑 뭐 마데카소사이드랑 시카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히알루론산이요. 촉촉하고 수분감도 오래 가는데 쿨링까지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메디힐 안에서 여름 제품을 찾는다면 시원한 걸 찾는다면 히알루론산이요. 수분감을 진짜 찐으로 잘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쿨링까지도 은은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것도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서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린제이랑 메디힐이랑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시원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린제이 제품이 조금 더 시원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건 참고해서 여러분들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요즘에 패드도 쿨링 제품이 나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또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건데 이 셀퓨전시가 쿨링에 집착하더라고요. 약간 나랑 비슷한 것 같아. 왜 이제까지 이 셀퓨전시를 몰랐지? 그 셀퓨전시 안에 또 알파 쿨링 패드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구매한 거는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후니언님이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방송을 보다가 이게 영업을 당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라이브를 보면서 느꼈는데 그 간증 댓글이 진짜 많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댓글을 보면서 진짜일까? 이거 좋은가? 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도 구매를 해봤거든요. 찐입니다. 얼굴에 붙여놓고 있으면 기분이 좋을 정도로 진짜 시원해요. 면은 그냥 순면으로 되어 있어서 닥토보다는 찹토로 붙여놓는데 조금 더 잘 맞는 패드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엄청 순하고 자극감도 없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이 써도 괜찮을 제품이에요. 제가 쿨링 패드에 대한 신뢰감이 올라와서 그래서 또 제품을 새로 구매한 게 있거든요. 이지앤트리 초저분자 히알루론산 징크 쿨링 패드예요. 쿨링 패드로 얼굴의 온도를 5.4도를 내려준다고 하는
하는데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서 쿨링이랑 수분을 같이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면이 조금 특이해요. 제가 같이 공동 개발한 넘버즈인의 5번 글루타치온 패드 있죠? 그 패드가 거즈면이랑 젤리면 이중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면이랑 거의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붙여놔도 되고 거즈면으로 닦아내도 되는데 이 거즈면이 자극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얼굴에 붙여놨을 때도 괜찮았고 전 닥토로 썼을 때도 괜찮았어서 면으로는 엄청 마음에 들긴 해요. 자, 근데 뭔가 그렇게 크게 쿨링감이 썩 느껴지는 느낌은 아니랄까? 제가 앞에 셀프 전시를 써봐서 그런지 셀프 전시는 진짜 딱 올려놨을 때 쿨링감이 쫙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젠트리는 쓰고 있는데 뭔가 그렇게 엄청 막 드라마틱한 쿨링감이 느껴지진 않아서 셀프 전시랑 비교를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셀프 전시가 조금 더 쿨링감이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저한테는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냥 뭔가 쿨링감이 있어서 엄청 매력적인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약간 쏘쏘인 느낌이긴 했습니다. 이거는 리얼베리어의 아쿠아 수딩 앰플이거든요. 올영 세일 때 궁금해서 구매해가지고 요즘에 잘 써주고 있어요. 이 제품이 피부 온도를 4.7 도 내려준다고 하고, 아니 히알루론산이 엄청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분까지도 같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수분 자체를 때려넣은 느낌이라서 얼굴에 쓰면 그냥 진짜 얼굴에 수분이 팡팡 터지는 느낌? 저는 속건조가 찐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제가 썼을 때는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을 했을 때 조금 더 잘 맞기는 했는데, 굳이 추천을 해보자면 저같이 속건조가 찐으로 느껴진 사람보다는 조금 더 에어리한, 라이트한 제형감을 좋아하는 수부지 지성분들한테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얘는 써보면 제형이 진짜 신기한 게 주르르르 흐르는 약간 가벼운 콧물 제형 같은 느낌인데 써보고 나면 진짜 촉촉해. 촉촉한데 시원해. 촉촉하면서도 쿨링감까지 같이 느끼고 싶다면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쿨링이 고민이라면 리얼베리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요즘에 파우더가 급부상하고 있죠. 요즘에 좀 트렌드인 거는 약간 그 워터 파우더가 또 트렌드더라고요. 그래서 또 싹 다 구매해가지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와, 근데 요즘 화장품 너무 잘하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아쉬운 것도 있어가지고 또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름철에 파우더요. 저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웨이크메이크의 스테이픽서 멀티컬러 파우더거든요. 얘는 지방시 저렴이로 컬러 파우더인데 유분까지 싹 잡아준 제품으로 인기가 진짜 많거든요. 지방시가 파우더라서 컬러 코레팅이 된 제품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거 쓰다보면 약간 뭉치기도 하고 가루가 조금 무거운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웨이크메이크가 출시되고 나서는 웨이크메이크랑 비교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웨이크메이크가 훨씬 더 가벼웠어요. 입자가 더 고운 느낌이어가지고 모공이나 요철을 싹싹싹싹 올렸을 때 진짜 팡팡팡팡팡 하고 가려지는 느낌? 그래서 여름철에 진짜 가벼우면서도 컬러 코렉팅, 톤 보정까지 되는 파우더 찾으신다면 저는 웨이크메이크요. 그래서 1호, 2호, 3호 전부 다 구매를 했는데 1호가 약간 스카이블루와 퍼플기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뭔가 클리어링하게 피부톤을 만들어주는데 좋아서 저는 1호를 가장 잘 쓰고 있고, 2호는 조금 핑크톤이 살짝 돌다 보니까 쿨톤 분들이 쓰기에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호가 정말 만족스러워가지고, 여러분 파우더, 가루 파우더 고민, 컬러 코렉팅 되는 파우더 고민이라면 저는 1호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이 웨이크메이크의 가장 큰 단점은요, 이거는 지방시도 똑같아요. 이 가루가 세요. 퍼프에 묻혀서 쓰거나 혹은 파우더 브러쉬 써주고 난 다음에 이걸 닫아주잖아요? 그러면 옆에 엄청 많이 새는 거예요. 이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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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더라고요. 이것만 아니면 내가 여기에 먼저 누울 것 같은데, 여기에 그냥 자리 깔 것 같은데, 이게 가루가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손에도 이렇게 묻고 조금 찝찝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가장 크게 아쉽기는 했어요. 그리고 다음, 요즘 핫한, 구하기도 힘든, 공홈에서도 품절이, 어피의 워터라 피니셔랑 파넬 글래시엄 바이오 워터 노세범 쿠션까지 둘 다 가지고 왔거든요. 자, 어피 먼저 얘기를 해보면 제가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고서 구매를 했는데요. 워터리한 쿠션인데 투명해. 근데 얼굴에 바르니까 얼굴이 금세 뽀용뽀용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기름종이 쿠션이라니. 너무 신박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구하려고 올리브영 들어가 봤는데 이제 올리브영도 요즘 구하기가 좀 힘들고 공홈에서도 품절이고 이거 뭐 쿠팡 이런 데서 구하기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형감이 정말 신기해요. 투명한 선 쿠션 있죠? 선 쿠션을 바르는 느낌인데 바르고 나
나면 즉각적으로 얼굴에 기름이 쫙 빨아들여지면서 아니 뭔가 기름기가 날아가면서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뽀용뽀용하게 여기만 진짜 그러니까 쿨링이 올라온 듯한 느낌으로 기름기 싹 잡아가 줍니다. 지성분들 꼭 사세요. 아니 이거는 사야 돼. 제가 써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었던 제품이거든요. 단점이나 참고해야 될 점은 여러 번 두드려주고 난 다음에 위에다 쿠션을 또 올리니까 약간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무리용으로 추천을 드리고 이 워터락 펜션 진짜 기름을 잡는 용도로만 진짜 소량만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워터락 펜션을 요즘 친구들한테 영업을 하니까 우리 뷰티 유튜버 하는 친구들이 아랑아 그거 사실 파넬이 먼저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파넬이 먼저구나 해가지고 제가 파넬 제품을 급하게 구매해서 써보고 있거든요. 가장 큰 장점? 휴대성이요. 어퓨는 사실 조금 커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 큽니다. 휴대하기에는 조금 버거워요. 그런데 이 파넬은 작아서 좋아. 파넬이 그냥 진짜 기승전? 휴대성이 좋아. 이 휴대성 하나만 보고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컴팩트한 사이즈가 마음에 들었고 얘도 어퓨랑 똑같이 진짜 가볍게 올라가는 제형감이어가지고 제형감은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몰랑이분들 약간 취향껏 선택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 요즘 정말 잘 쓰는 닥터지의 포어 블러 업선 스틱. 제가 닥터지의 포어 블러 업선은 같이 개발했잖아요. 이건 저한테 언제 나온다고 얘기도 없이 그냥 닥터지님이 출시를 하셨어요. 뭐야 내가 만들었었던 그 선의 크리미한 그 제형감을 그냥 스틱으로 만들어낸 느낌이에요. 온 몸에다가 다 발라도 끈적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끈적이지 않는 선스틱 찾는다면 왕따봉 추천. 얼굴에 쓰면 유분감을 싹 가져가주는 느낌이라서 그 정도 마음에 들었고 저는 손끝부터 손등 그리고 팔까지 외출하기 전에 가볍게 발라주고 나가는데 컴팩트한 사이즈에 휴대성도 괜찮고 그리고 가볍고 끈적이거나 마무리감이 뭔가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이 점에서 약간 기름 잡는 꿀템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아침에 진짜 많이 붓거든요. 제가 기름 끼는 거 이제 짠 거 조금만 먹어도 아침에 그 눈이 띵띵띵 붓기 때문에 아침에 항상 해주는 게 있어요. 오늘 좀 심하게 부었다 하면 아이스틱을 써줘요. 제가 네이버에서 구매를 한 거라서 정보는 따로 옆에다 덜어둘게요. 이 제품도 제가 잘 써주고 있는데 올리브영에서는 바이오힐보에 이렇게 생긴 스틱이 있거든요. 눈가 섬세하게 붓기를 빼주거나 볼 옆쪽에 붓기를 빼줄 때는 이 쿨링만한 제품이 없어가지고 전 냉동실에 꼭 얼려놓고 아침마다 꼭 써주는데 저는 확실히 붓기 뺄 때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런 아이스틱 목 뒤쪽이나 열감 화끈화끈하게 올라왔을 때 가볍게만 문질러줘도 쿨링감이 느껴지거든요. 쿨링 제품 뭔가 찐으로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쿨링 마사저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요즘에 기름 잡는 꿀템 쿨링 제품들 구매한 것들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요즘같이 더운 날 쿨링 제품 기름기 유분기 고민이라면 오늘 제 영상이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